시간을 지내는 이것저것 다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뒤풀이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머리에 다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보지 못한 건 저장할 수도 없겠지. 너 못 봤잖아. 그러니까 넌 평생 궁금할 수밖에 없지. 난 왜 평생 이 동네를 떠나지 않았을까? 난 왜 이 책방을 찾지 않았을까? 내가 왜 널 끌어가는 걸까? 내가 우리 관계에서 원했던 건 뭘까? 그날 밤 내가 다리에서 뛰어내린 걸까? 왜 조지베일이나 절대 오지 않은 천사 클라렛을 기다린 걸까? 나비 한마디도 불꽃 비가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던 한 꼬마가 어쩌다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깜깜한 강물에 빠졌으리가. 아니 다 필요 없고 이게 다 너랑 어떻게 엮여 있습니까? 뭐 계속할 수 있겠지만 결국 다음 하나야.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 이 머릿속에 이야기가 몇 천 개야. 왜 없는 이야기를 찾아? 이게 다야. 이게 전부야. 참 아름답지 않니? 여기 봐도 영원토록 그 복구가 보여. 꿈이 아홉 살에 그린 사춘기의 사진. 네가 소중히 간직한 이야기 잘 둘러봐. 네가 찾던 이야기 잘 봐. 전부 여기 있잖아. 그래 알아. 뭔가 아쉽지. 정답을 바랬겠지. 이게 다야. 근데 이제 좀 심원하지 않니? 순간 속에 커다란 힘이 있는 게 아냐. 야 괜찮아. 네가 필요한 것도 잘 봐. 전부 여기 있잖아. 우와 됐다 봐라. 네 얘기? 와 내 얘기. 우리 둘 다 알아본 얘기 하나하나 골라 적는 거야. 이야기 적어 아는 벌써 둘러봐. 우리의 평생의 이야기 이제 수그러져.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살아나게 살아나게. 우리의 수많은 기억과 추억의 생명을 주는 거야. 수천의 순간 니가 둘러봐도 니가
거야. 너와도 사랑과 인생과 불러봐. 전부야.